한마디로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무척 바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나 언제 EBS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공부한다는 거 치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참 많이 바쁘고 하지만요, 함께해주는 멤버들과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스케줄을 잘 소화될 수 있는데요. 방송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PD가 혼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과 제작진들의 같이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제작진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먼저 TV 작가 부문입니다. 시상해 주시죠. 봉투가 긴장해서 잘 안 넘어오시죠. 네, 21년 한국 PD대상 TV 작가 부문 수상자 MBC 드라마 손톱여왕의 김경연, 박상현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라디오 작가 부문입니다. 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22년 한국 PD대상 라디오 부문의 수상자는 CBS 한동준 FM 팝스의 소승근 작가님입니다. 기술부문 수상자는 극동방송의 이종보 기술감독님입니다.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촬영 부문입니다.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제22회 한국 PD대상 촬영 부문 수상자는 SBS 드라마 스타일의 안재영 촬영감독입니다.